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소리 마적대는 비록 른짱코이 등 수백 명이 사상자를 냈었지만 이 만두대 대포를 빼앗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이어 대포를 보관하느라 가리워둔 덮개들을 열어 제끼자 네, 그 윤기나게 잘 보관된 대포들은 그렇게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. 자, 좋다야. 근데 잠깐만, 이 우리 조직에 대포를 다룰 줄 아는 형제가 있니? 짱소리니 문자 다들 입을 꾹 다물고는 서로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였었는데요. 에헤, 대포를 다룰 줄 아는 일본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없으니까 이거 큰일이네 이거. 이 좋은 무기들을 두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다. 야들아, 그 대포 탄약이 얼마나 되니? 짱소리니 문자 밑에 부하들은 총 600발이라고 대답을 하는데요. 그래, 그 탄약들과 함께 잘 보관하고 있어라. 이 대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또 먼저 잘 알아봐야겠네 뭐. 이어 짱소리는 짜오자묘로 돌아와서는 큰 파티를 여는데요.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이 당나귀도 잡고 그 목숨 걸고 싸워온 형제들을 푸짐하게 대접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짱소리는 고량주 한 사발을 부어들고는 연설을 시작하는데요. 자, 우리 먼저 이번 작전을 위하여 이 희생한 른짱코이와 수백 명의 형제들한테 먼저 한잔 올리자. 짱조리는 이 사발을 받쳐 올리면서 먼저 저세상으로 올라간 형제들한테 인사말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술을 땅에다 천천히 부어두고는 쨔그랑 하고 깨버리는데요. 그렇게 요번 일은 끝났고 한바탕 통쾌하게 마쳐댔다고 합니다. 이어 파티가 다 끝나고 짱조리는 이 밑에 부하들을 더더욱 빡세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. 왜냐면 저번에 일본 놈들과 이 한 붙어보고 짱조리는 정신을 차렸거든요. 몇 년 동안 이 훈련을 잘 시켜놓은 른짱코의 천명이 마적대가 불과 400명밖에 안 되는 일본 놈들과 맞붙어서 개박살 나다니 말입니다. 그때 사용된 무기들도 이 쌍방은 다 똑같은 찡거우 까다랑 소총들만 사용했었는데 네, 그렇게도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? 짱조린이 마적대가 훈련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겠는데 그렇게 짱조린은 그날도 운동장에 첫 자리 잡고 앉아서는 이 부하들이 훈련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이 갑자기 땅바닥이 구동구동구동구동거리면서 떨려오는 게 느껴지는데요. 이 채상까지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그 위에 올려놨던 차장까지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움직이는 거였답니다. 하여 다들 깜짝 놀라서 당황했지만 이 짱조리는 그 차장을 척 잡아주고는 태연자약하게 앉아있었다고 합니다. 하늘이 무너져도 내 이 짱조리니 눈 한번 깜빡하나 봐라 이거였겠는데요. 그래, 저기서 달려오는 저것들 대체 뭐야? 누가 대가리 선 건데? 짱소리니 문자 보초병은 보고 어르신 펑링거가 이 수백 명의 마적대를 이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끝내 올 것이 왔구나야. 알았다, 까짓 건 뭐 내 나가 보지 뭐. 펑링거 정도이면 마중 나가 줘야겠죠. 짱소리는 오른쪽에 탕하 후 왼쪽에 간차오씨를 거느리고 이 대문 앞에 척 서 있는데요. 이어 저 멀리에서 이 검은 먼지들이 막 휘날리면서 수백 명의 기마병들이 뜨그득뜨그득 하며 달려오는 거였답니다. 네, 그 제일 앞에서 말을 타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펑링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이놈은 위한테 당하고 도망쳤을 때보다 면상이 아주 훤한 게 좋아 보였다고 하는데요. 보아하니 하얼빈으로 도망가서 이 똥집이 편안하게 살았던 모양인데요. 근데 이 펑링거 이놈은 이제 마적대 복장은 안 하고 러시아 놈들이 군대 복장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? 어라, 저놈 저거 뭐야? 아예 러시아 놈들 쪽에 그냥 잘 싹 붙으셨구만. 이 위위위 하면서 이 다들 멈춰서는데 그 펑링거의 곁에는 콧대가 겁나 높은 러시아 군관 놈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우야! 하하하! 잘 지내고 있었나? 아우야! 어디 보자! 펑링거 이놈은 겁나 친한 척 하면서 막 달려오면서 짱조리는 와락 끌어안는 거였었는데요. 아우야, 이 형이 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? 자, 그리고 여기는 우리 대러시아 군이 참모장 이완노프다. 인사 올려라. 그러자 짱조리는 이 두 주먹을 모아서 정중하게 인사 올리는 한편 네, 이 러시아 놈은 대가리를 바짝 쳐들고는 헹! 하면서 우쭐해 있는 거였었는데요. 자기네 대러시아 군관은 이러한 마적대들을 쓰게 안 본다 였겠는데 어허, 요 놈 봐라. 이어 짱조리는 이 손님들을 다 데리고 안쪽에 회의실로 들어가는데요. 짱조리나 짱조리 축하한다 축하해. 에? 너 요번에 아주 대박 났더구만. 예? 그러자 짱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는데요. 형님, 대체 뭘 축하한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러자 펑링거는 이 뜨거운 웃음을 띠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.
아우야, 내 전에도 너가 인물인 줄은 알았었는데, 에? 이제 보니 이놈은 한마디 용이었었네. 나를 깨부쉈던 위인을 제거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요번에는 아예 일본 놈들까지 개박살냈다며. 그리고 그 일본제 최신식 대포 12대에 대포탄약 600발을 낚아챘다고? 이 전체 청나라에서 너 짱조림 만큼 간덩이가 큰 놈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. 에? 그러자 짱조리는 이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데, 뭐야 이 펑링거 이놈이 어떻게 이리도 상세하게 알고 있지? 이는 우리 마적대의 상급 기밀인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었었는데요. 이 펑링거는 책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. 아우야, 싸네 대장부가 뭐냐? 어? 싸네 대장부라면 자기가 한 짓은 자기가 떳떳하게 안고 가야 하는 게 싸네 대장부가 아니겠니? 근데 너 짱조린이 일본 놈들을 털어놓고는 왜 내 이름을 들먹이고 다니는 건데? 왜? 그 달달한 거 네가 빨아먹고 이 똥은 나보고 치우라 얘기야. 그지야 짱조리는 확실하게 알아채는데요. 이는 분명 이 자신이 조직에 이 펑링거의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요. 뿐만 아니라 이 스파이는 말단 부하도 아니고 적어도 행동대장급은 된다는 사실을요. 그러면 이 스파이가 대체 누구지? 짱조리는 순간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이 아파나면서 생각이 많아지지만, 네, 하지만 이놈이 얼굴색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유 하하하하 그거 듣자 하니까 형님의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니오. 그 어디서 그러한 쓸데없는 소문들 듣고서 이 아우도 의심하는 게요. 네, 이 방귀 뀐 놈이 쎘네 한다고 짱조린 이놈이 딱 그 경우였었는데, 그렇게 짱조린까지 얼굴 색을 붉히며 재상을 땅 하고 치자 이 펑링거 뒤에 서 있었던 부하 놈들이 총을 찰컥찰컥하고 빼드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조린 뒤에 있었던 부하들도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들 허리 뒤춤에서 권총들을 뽑아서 서로 조준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자 순간 그 분위기는 싸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 누군가 재채기라도 잘못하게 돼도 큰일 나겠죠. 다들 바짝 긴장했던 바에 다다다다 하고 난사를 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. 하여 이 안에 있는 놈들은 그 누구도 숨도 크게 못 쉬고 서로서로를 눈치를 살피는데요. 하지만 이때 야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만해라 새끼. 네, 그 곁에 있던 러시아 군관 놈이 뭔 알아듣지도 못할 러시아어로 주절주절거리는 거였었는데요. 러시아어에서는 보통 마지막에 다 스키를 붙이잖아요. 비록 러시아를 알아듣지 못해도 이건 딱 봐도 그만하라는 얘기겠는데요. 그러자 펑링거는 야야 다들 왜 이러니? 어? 내 아우랑 농담도 제대로 못하니? 어? 아우야 아이구르야. 이 짱조린이 손을 척 들자 뒤에 부하 놈들은 다들 권총을 거두는 거였답니다. 야 다들 나가 있어라. 우리 어르신들끼리 조용하게 얘기 좀 나눠보자. 짱조린이 얘기하자 그의 부하들 뿐만 아니라 이 펑링거의 뒤에 있었던 부하들도 다들 우르르 몰려 나가는데요. 그렇게 그 룸에는 짱조린, 펑링거 그리고 러시아 군관 이 세 놈만 남았다고 합니다. 이 짱조린이 입을 여는데요. 형님, 이렇게 먼 길을 손님과 함께 오셨는데 그냥 이 쓸데없는 헛소문만 듣고 오신 건 아니겠죠?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. 대체 무슨 일로 온 겁니까? 짱조린이 묻자 펑링거는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, 역시 우리 아우는 눈치가 아주 백단이라니까. 에? 자 이거 보시오 아우님. 펑링거는 이 가방 안에서 한 두툼한 문서들을 꺼내서 짱조린을 주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그 문서들을 척 펼쳐보이면서 하면서 뭐 알아보는데요. 네, 이 짱조리는 까막눈이잖아요. 형님 이거 대체 뭐예요 이거 하고 펑링거한테 묻는데요. 그러자 아우야 너 이제 수천 명이 마적대를 이끄는 강바즈가 이 글자도 뭐 이것이야 되겠냐?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한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다. 바로 우리 대러시아 제국에 충성을 하고 나 이 펑링거와 함께 이 연합하여서 이 청나라의 모든 마적대들을 관리해라 이 말이다. 아우야 너는 이제는 이 요령성을 넘어서 전 청나라 마적대의 넘버2로 되는 거다. 좋겠다야. 물론 그 넘버1은 내고. 어? 펑링거 이놈은 이 눈가리를 팽글팽글 거리면서 실실 쪼개는 거였었는데요.
그러자 짱조리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는 거였답니다. 이 펑링거 이놈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잖아요. 참으로 이 구질구질하게 질척대는 놈이었었는데요. 형님, 그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? 내 짱조리는 남이 밑으로 들어가서 일할 스타일이 아니다구요. 그게 일본이어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구요. 만약 내가 군대로 귀순할 마음이 있게 되면 내 나라 내 국가군으로 들어가지. 뭐 그 망국놈들처럼 남이 나라의 개로 되어서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? 뭐? 그러자 펑링거는 이 발끈하여서 얼굴빛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요. 짱조리 이놈이 말이 이게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? 지금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는 펑링거가 러시아의 앞잡이를 서는 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? 짱조리나 짱조리, 너 지금 뭐 위를 꺾었다고? 에? 그 일본놈 400명을 꺾었다고 뭐가 되는 줄 아니? 우리 대러시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놈아. 더 이상 너덜대지 말고 이 형이 기회를 줄 때 납작 수그려라.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하, 나 이 짱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내 부모와 양부모를 빼고 굴어본 적이 없다 이놈아. 왜? 너 여기서 살아서 나가기 싫어야? 짱조리니 호통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문이 발컥 열리는데요. 근데 이 대문 앞에는 한 대의 중기관총이 떡하니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탕아후가 아니겠습니까? 죽인 거야.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대는 거냐? 어떻게 한번 벌집으로 좀 만들어 줄까? 그러자 얼굴이 새파래나 펑링거는 그 러시아 장관이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거리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자 이 러시아 군관 놈은 발떠덕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쭈 이놈 일어났어? 탕아후가 중기관총을 철컹하고 장전을 시키자 이 러시아 놈은 미친놈 새끼 돌았나 새끼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곁에 있던 펑링거도 어기 막히는데요. 짱조리나, 너 여기서 우리를 죽이게 되면 30만 명이 러시아 대군이 들이닥칠 텐데 감당이 되겠냐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이 탕아후한테 비켜라고 손짓을 보내는 거였답니다. 이 러시아 장관은 씩씩거리면서 나갔었고 그걸 보자 펑링거는 이 좋아서 웃음집이 흔들흔들 하는데요. 펑링거는 요 짱조린한테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. 아우야, 요 협조해줘서 참으로 고맙대. 내는 네가 우리 건이 동의할까봐 내 조마조마했었다야. 역시 짱조린 이놈은 이게다 이게. 펑링거는 그 짱조린한테 엄지손가락을 빼들어 보이면서 했어 해서 나가는데 사실은 말입니다. 러시아 군대에서는 이 짱조린은 아주 높게 봤었다고 합니다. 그 자신들이 숙적이 라이벌인 일본군 400명을 죽여버렸으니까 말입니다. 이는 이 맨날 얻어 터지면서 큰 소리나 뻥뻥 질치는 펑링거보다는 10배는 나았겠는데요. 하여서 이 짱조린을 대가리로 세우고 펑링거 보고 짱조린 곁에서 시중이나 들어줘라고 했었는데요. 뭐? 짱조리는 대가리로 세우고 내보고 밑에서 시중을 들라고? 요 늙은 여우 같은 펑링거가 그걸 그대로 받들 리가 있겠습니까? 하여 이놈은 이 잔대가리를 굴려서 위에와 같은 반대 상황을 만들어낸 거였었다는데요. 이어 펑링거는 러시아 군대로 복귀하자마자 그 장군한테도 달려가서 제잘제잘 거리는데요. 저 짱조린 저놈은 엄청나게 위험한 놈이라고요. 그 일본 놈들이 뒤통수를 친 것처럼 언제 또 우리 러시아 군이 뒤통수를 놀릴지 아무도 모른다고요. 그러자 러시아군 장군은 이 세상을 땅 하고 치면서 그 펑링거를 보고 짱조린을 쓸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시각에 이 짱조린 쪽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이 짱조린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. 어차피 펑링거가 움직여봐야 그놈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? 러시아가 아무리 뒤를 봐준다고 하지만 직접 전투에 나서기야 하겠습니까? 이제껏 마적들이 싸움에 이 외국 군대가 직접적으로 나선 일이 없었으니까 말이었죠. 전에는 다들 기껏해야 이 뒤에서 무기들을 공급해주며 지지해줬었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얼마 안 지나자 이 후로가가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. 보고 오듯이 전여 명인 적들이 지금 쪼자묘를 밀어버리겠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요. 그러자 뭐요? 누가요? 아니 대체 누가 그렇게 많은 군사가 있단 말이요? 짱조린이 묻자 네 어르신 그것은 바로 펑링거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한대요. 그러자 짱조린은 내 역시 그놈을 살려내보내는 게 아니었나? 야들아, 모든 지역의 두목들한테 알려서 애들을 집합시켜라. 전쟁이다.
이 시기 하이사즈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나가서 없었고 이 다른 마적대들을 모두 다 집합시키니 2,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다들 전투 준비들 다 끝마치고는 척 이 진을 치고 기다리는데요. 그 펑링거가 돌았나? 천명을 갖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? 우리들도 에? 이 최신 시기 찐거 까다랑 소총으로 다 무장했는데 말다. 네, 요번에는 펑링거 그놈을 아주 요절내 버려야 되겠다. 야 그렇게 짱조리니 이 벼르고 있었는데 네, 저 멀리에서 이 놈들이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였었는데요. 근데 어라? 저 놈들이 복장이 모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러한 복장들 또한 아주 낯이 익은데요. 이어 다시 가까이서 보자. 와, 짱주얼리는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데요. 그 펑링거가 끌고 온 놈들은 마적대가 아니고 러시아 군대였다고 합니다. 뭐 뭐야? 이러면 반칙이지. 반칙이지 펑링거야. 아니 마적대들 싸움에 러시아 정규군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?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게야?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었었는데요. 이어 제일 앞에 있었던 펑링거는 하하하하 짱조리나 짱조리 뭐하니? 이 눈썹이 휘날리게 혀를 가로물고 도망을 아이치고 오늘이 니놈이 제사날이다 이놈아. 그런데 말입니다. 이어 러시아 군대가 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더니 그 뒤에서 뭐 우르르르르 거리면서 뭔가 큰 괴물 같은 물체가 나왔다고 합니다. 저 괴물은 뭐야 저거? 네, 이 괴물체는 온몸이 두툼한 철갑으로 쫙 되어 있었고 그 대가리에는 엄청나게 크고 이 긴 주둥이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탱크였다고 합니다. 짱조린이 마적대는 아직 탱크 구경을 못 해봤었다는데요. 그 큰 쇳덩어리가 하고 괴음을 내며 이 다가오자 다들 휘둥그레해서 그걸 구경하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이때 그 괴상하게 생긴 괴물이 대가리가 이 삐익 하고 돌던 게 이 짱조린이 마적대 쪽을 바라보는데요. 그러자 이 마적대 놈들은 와 하우 하우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였답니다.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쇳덩어리가 저절로 움직이냐고요. 하지만 이때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 마적대의 한가운데서 쾅 하고 폭파하면서 그 주위에 있던 마적놈들이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사방으로 휘날리는 거였었는데요. 뭐야 저거? 저거가 이 이동할 수 있는 대포였어? 야들아! 저거 향해 쏴라! 이 마적대 놈들은 그 탱크를 향하여 땅땅땅땅 하고 소총을 쏴대는데요. 네, 이렇게 무식한 게가 무섭다고 합니다, 여러분. 그 탱크에다가 소총질을 아무리 해봤자 간지럽기나 하겠냐고요. 이 러시아 탱크는 하고 괴음을 내며 이 전진하면서 펑펑펑 하고 그냥 마구마구 쏴대는데요. 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미처 피하지 못하는 마적놈들을 끄드득 끄드득 하고 밟아놓으면서 지나 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놈들한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? 또한 그 탱크 뒤에서 러시아 군대가 따라오면서 땅땅 하고 날려대는데 그 기세는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. 짱조리는 이 러시아 놈들이 전투력은 자신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는 걸 느끼고는 후퇴를 명령하는데요. 그러자 야들아! 내 아우를 잘 모시고 먼저 후퇴해라. 내가 뒤를 막는다. 역시 이 든든한 의형제 형이었던 탕알후가 척 나서면서 짱조리는 보호하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곁에 짱진회도 이 쌍권총을 빼들면서 그 탕알후의 뒤를 따르는 거였답니다. 이어 짱조리는 이 백마에 척 올라서 수백 명이 호위를 받으며 이 뒤로 막 도망을 치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러시아 놈들은 마적대 하나를 치면서 대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했는지 그들 뒤통수에서도 군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. 야들아, 저 백색마를 탄 게 바로 짱조린이다 스키. 저놈들을 잡아라 스키. 그 러시아 놈들이 목표는 확실했다는데요. 그것은 딱 이 짱조린이 모가지를 따는 거였답니다. 네, 그러자 이 도망치는 짱조린이 마음은 아주 찢어질 듯 했다는데요. 이제 조금 잘 나간다 했는데 또 저번에 왕펑팅한테 당할 때의 꼬라지로 똑같았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짱조린은 이 뒤도 안 돌아보고 냈다 달리기만 했었는데요. 이어 날이 저물 때까지 이 달리고 달리자 짱조린은 잠깐 멈추면서 뒤를 돌아보는데요. 근데 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총 15명이 마적대밖에 안 남은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이게 다야? 내 그 2,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은? 그러자 그의 부하들은 이 엉엉하며 우는 놈도 있었는데 어르신 다 죽었습니다요 어르신. 아이고.
펑링거야 펑링거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아 내 니놈을 두 번이나 살려줬건만 나한테 이렇게 보답하니? 내 이 원수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이놈아 짱주얼리는 그렇게 지금 가슴을 탕탕 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아우야 아우야 어떡하냐 아우야 이 뒤에서 누군가 엉엉 울면서 말을 타고 따라오는 거였었는데요 뭐야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니 네 그것은 바로 짱징회였다고 합니다 짱징회의 얼굴은 완전히 까마잡잡하게 글러 있었고 온몸이 옷은 너덜너덜하게 찢겨져서 그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우야 쪼우자묘가 글쎄 놈들한테 전멸당했다 그리고 우리들이 형제들 대부분 다 죽었어 그러자 짱조리는 이 하늘에 대고 한탄을 하는데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계집애들처럼 뭘 질질 짭니까 성바이 나이 빙자 장스라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지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짱조리는 이렇게 다 망하여도 멘탈이 끄떡 없었는데요 하지만 짱징호에는 그게 아니라 형님이 이러한 순간에 이 탕아후 이름이 나오자 짱조리는 휘청거리는데요 탕아후 형님 왜요? 탕아후 형님이 어찌 됐단 말입니까? 짱조리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거였었는데요 탕아후 형님이 탕아후 형님이 그래서 전사하셨다 우리 탕아후 형님이 죽었다고요 이 짱조리는 시뻘건 피를 팍 토해내면서 말 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. 네, 이 아지트가 다 털려도 끄떡없었고 전 조직이 다 전멸해도 끄떡없었던 짱조리니 글쎄 이 탕아후가 죽었다고 하자 못 버텨냈다고 하는데요. 짱조리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이 기절하여서 너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마적대로 시작하여서 전 중국이 최고 권력을 쥐어잡았던 짱조리니 어디에 그렇게 쉽게 된 거겠습니까? 그러면 짱조리는 이 인생에서 제일 큰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